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본문은 부자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부분은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누리는 복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전적인 복이라고 생각했던 돈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어느 사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는 항상 공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가 모두 나쁜 사람이고 또 거지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사로와 달리 성경 속에 이름도 없는 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는 분명히 생전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한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절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형제에게 되돌아올 수 없는 운명에 대해 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리를 구약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도 그들은 차갑고 냉랭한 가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바리새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당시의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에서 이미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했고 또 앉은 먹이도 일어나게 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화려한 옷과 호화로운 생활을 영유했습니다. 16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왕족들만 입는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또 즐기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사용되는 대문은 성문과 같은 규모의 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그의 재산의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20절과 21절 살펴보는 것처럼 헌데투성입니다. 다시 말해 부스럼투성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찮게 하는 개도 쫓아낼 기력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된 것은 이 나사로 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생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의 삶은 역전됩니다. 22절, 두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같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다 평가받던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고 우리가 보는 것은 풀과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어도 영원하지 않고 그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간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는 시간이고 그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결정된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제가 받은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천국 소망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